눈이 뱅글뱅글 돌아가죠. 이름 공모를 합니다. 오, 자, 댓글을 달아주시고. 갑자기? 네. 예, 오케이. 좋아요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그냥 선택을 할게요. 아, 그거 예. 하거나. 애니멀로 TV. 원투 책.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의 시그니처 생물이라고 할 수 있는 MBU 맞나요? 시그니처 사인인가요? 네. MBU 여기다 사인할게요. 그 MBU 보고가 도착했는데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데 MBU 그 약자예요, 뭐예요? MBU가 네. 약자가요? 모르겠네요. 아. 네,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 MBU 보고가 도착해서 물맛댐 후에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최대 몇 cm까지? 최대 한 60cm요. 아, 영화만큼 크네. 그러면 60cm니까 어느 정도 MBU 보고를 키우려면 진짜 저희 아크릴 어항 정도의 크기가 필요하겠네요. 아마 국내 MBU 키우는 수조 중에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폭이 90이라 네. 얘가 나중에 커져도 충분히 턴도 하고 이런 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저의 시그니처 생물 첫 생물인데 이름을 좀 지어야 되는데 네. 이걸 많이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름 어떻게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부탁드리는 게 어떤가요? 그렇게 하시죠. 네. 이름 공모를 합니다. 오, 자, 댓글을 달아주시고. 갑자기? 네. 예, 오케이. 좋아요 많은 순서대로 저희가 그냥 선택을 할게요. 아, 그거 예.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하신 것 중에 거의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하다. 네. 그럼 저희가 선택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된 사람한테 뭐 상품 줘야 되나요? 줘야 돼요. 네. 소정의 상품을. 제 캐릭터고요. DK 캐릭터는 게레예요. 그러니까 요 복원은 저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테두리 어때? 테두리. 괜찮은데. 테두리? 태복이? 일단은 물맛댐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귀여워. 귀엽네. 네. 이게 60cm까지 커진다는 거죠? 60cm. 자, 30분에 걸친 물맛댐이 일단 끝나고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글루는 있나요, 일단? 요거 한번 보실래요? 뭐요, 또? 카메라 가까이 가져갈게요. 보고잖아요. 이게 커집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보이시나요? 오. 보고예요, 역시 보고. 와, 대박이다. 네, 귀엽네요. 바로 또 쏙 들어가네요. 네, 쏙 들어가요. 아, 공기를 먹는 거라. 그럼 한번 넣어줘 볼까요? 자, 네. 궁금하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파아카 보고를 한번 탐시큐브에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무조건 한 마리 키운다고 했었는데 네. 거기 뭐 밥으로 넣어준 거 아니죠? 아니에요. 뭐 이거 뭐야 지금? 이 푸 MBU는 유일하게 소형 어종이랑 합사가 되는. 그런 보고라고 돼 있는데 아. 조개나 이런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 갑각류. 네, 어류보다는 네. 가능한 한 저희가 외국 자료나 이런 데서 MBU랑 같이 키우는 친구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물고기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큰 문제 없는 그런 오케이, 조합일 거예요. 네. 일단은 먹이나 이런 거는 좀 알려주시면 제가 네. 일단은 한번 제 시그니처 그러니까 좀 이제 애정이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트 가셔서 네. 바지락 사오세요. 오. 냉동 바지락. 그럼 그걸로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넣어볼게요. 오오오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게 이 환경 속에서 60cm 최대 60cm까지 큰다고 하니까 네. 좀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죠? 저 밑에 그냥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보호색인데? 짠! 짜잔! 짠! 여기입니다. 반응을 겁이, 보이네요. 예, 구람이나 이런 친구들이 옆에 오는데 겁이 안 나나 보다 확실히. 아. 그러다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플 텐데. 이빨이 있어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반겨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모이지? 신기한데. 인사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다 모였어요, 일로. 네. 뭐야? 눈을 뱅글뱅글.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 보고 MBU 보고에 대해서 좀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영상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멀로 테드 마스코트 편의 애니멀로 TV의 테드. 닮긴 닮았어, 그치? 비슷했어요. 좀 비슷해, 비슷하긴 해요. 얘 귀엽다. 귀엽긴 귀엽다. 애니멀로 TV.